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원의 대표 천하람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22대 국회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본회의부터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실 극한 대립, 강대강 대치의 모습이 연출될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원구성 협상이 오늘 본회의 전에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도 최소한 우원식 의장, 이하경 부의장 선출에는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당이 첫 본회의, 그것도 입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은 추태입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우원식 의장을 선출한 이후에 우원식 의장의 이제 하에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면 될 일입니다. 원식 의장께서도 입법부의 수장이 대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일정 때문에 저는 부득이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일정은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조금 일찍 내려와서 대전현충원에 찾아서 재수공상병의 묘와 또 여러 우리 정말 계시는 우리 정말 영웅들의 묘를 참배하고 왔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미 제22대 국회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는 안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야와 적극적으로 소통해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여당에서도 수용 가능한 최상병 특검법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정쟁적인 이슈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진상규명에 집중해서 여당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특검법을 만들고자 하고 어제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최상병 특검법 타협안 내지는 대안 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최상병 사건을 끝까지 거부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느끼시는 양식 있고 또 정말 소신 있는 그런 소장파 의원들이 여러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력해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우리 재수군상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엇보다도 박정우 대령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목숨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서 장병의 목숨을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이곳 대전에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혜 최고위원 발언입니다.